오늘의 마지막 그래픽은 도자기입니다. 김호복 씨, 네. 도자기 많이 보셨죠? 많이 봤죠. 아, 많이 봤죠. 어떻습니까, 느낌이? 제가 봤을 땐 좀 단조로운 느낌이 있는데. 단조로워요, 이런... 이게? 아닌가요? 제가 지금까지 본 도자기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편에 속하는데요. 아, 그렇네요. 이런 게 더 비슷할 것 같아요. 네. 예. 아니, 왜냐면 아랫부분은 각이 져 있고요. 접시 같긴 한데. 아, 그렇게 봐야 곡선으로 되는구나. 쫙 올라갔고. 예. 그렇죠. 두 분의 황후께서는 그 방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? 있어요. 제 있다? 방에 있어요. 아, 진짜로. 아, 원장 광고 방에 있다고요? 제 방에 이거 차 이렇게 올려가지고. 아, 맞아, 맞아요. 아, 차를. 아, 네. 차. 그러네요. 차를 마실 때. 네. 오. 또 굉장히 고풍스럽고. 딱 돌려드리면. 예. 오. 크기도 어른 손바닥, 윗부분이 어른 손바닥만 합니다. 사실 뭐 도자기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주병, 술을 담는 주병이라든지. 네. 항아리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독특한 모양의 도자기가 나왔거든요. 네, 저도 그거 생각했거든요. 예. 접신가 보다. 요거를 퀴즈로 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오늘 나온 이 도자기는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? 1번 홀례용, 결혼할 때. 2번 제사용. 3번 돌잔치용. 4번 사신맞이용. 와, 잠깐만. 다 너무 비슷했어요. 다시 한번 다시. 홀례, 제사, 홀예. 돌잔치, 사신맞이. 이거 가린 거랑 관련이 관련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홀례요. 원정 황후 이시아 씨 홀례 결혼할 때. 네. 오, 결혼할 때 이거 어떤 용도로 씁니까?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홀례 같아요. 결혼할 때 네. 뭔가 어울린다. 아, 좋습니다. 네. 웨딩 용품 홀례할 때. 자, 김호복 씨. 저도 홀례요. 따라하지 마요.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. 이유가 저는 명확합니다. 어떤 이유입니까? 일단은 제사라고 하면은 네. 굉장히 각지고 딱딱할 것 같은데 홀례는 부드럽잖아요. 그래서 뭔가 돌잔치 아니면은 네네. 홀례 같은데 아. 뭔가 느낌이 홀례의 느낌이 저는 더 강합니다. 결혼할 때 네, 유선영이 딱 있잖아요. 아니야 진짜. 자, 두 분은 홀례, 윤채경 씨. 전 다른 걸 선택. 아, 승부수 띄웁니다.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. 저는 돌잔치. 돌잔치. 네. 돌잔치. 자, 과연 답은 무엇일지 위원님. 이거는 정답이 있습니까? 지금 현재는 없죠. 아, 딴거 잠깐만요. 딴 거. 아, 지금 저희가 정답이, 정답이 없어요. 없어요. 아, 자, 그러면 홀례 아니고 돌잔치 아니면 제사 사신맞이 두 개 남습니다. 제사냐 사신맞이냐.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. 사신이 그 외국에서 그렇죠, 온 그렇죠. 제사요. 원정하고 이시아 씨 제사용이다. 저 결정했어요. 제사 지낼 때. 뭐요? 자, 사신. 아, 사신맞이. 왜 사신이죠, 김호복 씨? 여기 뭔가를 본 거 아니야? 아까? 뭐 봤나요? 아니, 없어요, 없어요. 없고 일단은 손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좀 그럴싸하게 좀 분위기를 네. 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대접하기 참 좋게 곡선이 그렇죠. 드시지요. 배하 드시지요. 예. 거란의 사신이 왔사옵니다. 나 아딱인데요, 이거? 김호복 씨 사신 맞이, 이시아 씨 제사. 자, 윤채경 씨. 제사할게요. 제사 왜 네. 제사죠? 모르겠어요. 그냥 지금 둘 중에 그냥 그나마 아까 좀 헷갈렸던 게 제사였어요. 아, 네. 네. 아, 제사. 제사. 알겠습니다. 미연님 정답은 무엇입니까? 네, 제사 맞습니다. 요거 글씨 글씨 보여 드릴게요. 여기 답이 있습니다. 예. 여기 이제 제사 제가요. 제사 제. 아. 제사 제가 이렇게 딱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제사 때 쓰는 제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? 네. 사실 저 오늘 나온 도자기는 백자에다가 청색 코발트, 그러니까 수입 청화를 청색 코발트라고 그러는데 저 코발트 알료로 무늬를 그린 정화백자 제기라고 청을 하죠. 예. 제사들 지내는 집도 계시고 안 네네네. 지내는 집도 계신데 한번 뭐 보시긴 하셨잖아요. 네, 그렇죠. 보통 보면 제기라는 게 이렇게 다리가 좀 높아요, 그죠? 네, 맞아요. 맞아. 다리가 없는 제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. 그죠? 제기는 왜 다리가 높을까요? 다른 그릇이랑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.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? 이적인 걸로. 아니,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사용품을 이제 따로 써야 돼. 그렇듯하고요, 예. 저분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. 저분이 사실, 누구죠? 이시아 씨요? 네, 이시아 씨. 저요? 그래요? 잘해주셨어. 저 장원인가요? 평상시에 사용하던 그릇과 다시 구분을 두기 위해서죠. 그래서 조상께 대접하는 음식을 놓는 그릇이기 때문에 쿱을 딴 것보다 높게 했어요. 오, 이시아 씨가. 예. 원정 황후니까. 역시, 아무래도 굉장히 뭔가 위세가 높은 집에서 쓰시던 것 같아요. 팔각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각이 져 있고요. 팔각이 돼 있고, 이쪽으로 보시면
이쪽에도 그쵸. 뭔가 멋을 냈습니다. 이렇게 문양을 냈고 끝쪽에도 숫자 3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 3처럼 모양을 냈습니다. 이게 되게 작은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. 무심한 듯 하면서 나는 굉장히 멋스러운 포인트가 많습니다. 맞아. 예, 그리고 뒷부분 보면 이렇게 예, 안쪽에 원이고 이쪽도 팔각으로 이렇게. 예.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이 제기에는 무엇을 올려놨습니까? 보통? 저 때는 떡이나 빈대떡 같은 그런 걸 올려놓고 제사를 진행하죠. 아, 떡 같은 거.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나온 이 제기는 좀 크기 때문에 떡 이런 걸 올려서. 근데 위원님, 이런 모양으로 도자기를 만들려면 굉장히 과정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물론이죠. 사실 모양도 모양이지만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울 때 불 조절이 사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저희 의뢰품을 보면은 전혀 뭐 어디 잘못된 부분도 없고 만약 도자기가 한쪽으로만 열을 많이 받으면은 이렇게 처지거나 무너지죠. 네. 그런데 저거는 전혀 처진 곳이 없어요. 그런 걸 보면은 아마 맞춤을 하지 않은 어느 고관이 그러한 맞춤. 마음도 들고 있어요. 그렇군요. 근데 위원님, 이런 제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까? 유교 경전인 예기. 예기에 보면은 군자가 아주 가난하더라도 절대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으로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돼요. 안 되는 거죠? 예. 그래서 또 남이 쓰던 걸 빌려서 쓰지도 않는 거예요. 말라고도 했죠. 예. 그래서 제기가 깨지면은 제사상에도 올리지 말고. 예. 그리고 또 만약에 저게 버릴 때에도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야. 저걸 땅을 파가지고 땅에다 묻는 거예요. 제기는 그냥 막 버리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조상을 위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주 이 보관도 잘해야 되죠. 그래서 관리가 이렇게 잘 돼요. 그렇죠. 예. 네, 그래서 나무 괴에 따로 보관을 합니다. 네? 그래서 다른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또 명을 내렸죠. 그렇군요. 네. 오늘 나온 이 의뢰품은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? 연대가 너무 보관을 잘하셔서 이거 조선 시대 이제 그래도 못해도 조선 시대일 것 같은데 몇 년 정도 됐을까요? 고려 시대. 이시아 씨 시종일관 고려 시대. 예. 메소드 연기를 잘하시네요. 고려 시대. 청아백자라 그랬는데 고려 시대라고. 예. 몇 년 저는 상태가 너무 좋아 보여서. 네. 그래도 500년은 되지 않을까요? 500년이요? 아닌가요? 300년. 300년 정도 됐을 것이다. 300? 3,400년? 3,400년. 굽을 보면 높죠? 네, 높습니다. 그래서 저 굽이 팔각으로 저게 돼 있어요. 저게 원래는 원통으로 이렇게 된 거를 만든 다음 이렇게 각을 깎습니다. 팔각으로. 근데 저러한 팔각은 이건 만든 이전에는 팔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말에 만든 걸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. 그러면 이 시대에 이렇게 팔각형 모양으로 된 그릇이 많았나요? 원래 제기는 굽이 팔각이 귀하죠. 원래는 원통이에요. 원통형으로 돼 있죠, 제기가. 그래서 팔각은 18세기만 만든 걸로 제가 매우 귀합니다. 자, 김호복 씨. 네.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끝이 둥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더 비싼가요? 네, 보통 사각 제기는 평평한데 오늘 저 의뢰품 저렇게 올라간 거는 그것도 역시 귀합니다. 어느 정도 귀합니까? 어느 정도? 제가 볼 때는 한 귀한 걸? 미안해. 저 계산을 지금 하시면 어느 정도? 저희 지금 그 상당히 그 말이 어렵다. 상당히 비싸다. 도자기는 빛깔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? 빛깔은 사실 중상층인데. 중상. 네, 중상층이에요. 네. 값을 얘기를 했으면 내가 몇 퍼센트 오늘 평가액에 몇 퍼센트 얘기를 하겠는데. 만약에 가격으로 친다면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갈까요? 가격으로 친다면 오늘 평가액의 한 20, 30% 이상. 좋습니다. 평평한 거. 보통 거에 20, 30% 이상 평가됩니다. 평평한 거보다 20, 30%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. 세 분 마음의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.
고려 황실에서 오신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 TV쇼 진품명품. 현재 잔고의 개수 세 분 모두 동일합니다. 여기서 이 감정가에서 오늘의 장원이 결정이 될 텐데요. 세 분의 추정 감정가 확인해보죠. 아니! 이시아 씨 1억! 어? 좀 센 것 같습니다. 이시아 씨 왜 1억입니까? 아, 전에 보니까 전에 나왔던 그런 청자나 이런 것들이 네. 거의 한 1억 정도 하지 맞습니다. 근데 네. 고려시대면 더 올라갈 텐데 조선시대니까 1억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이시아 씨는 1억. 자, 김오복 씨 네. 3,500. 이유가 뭔가요? 일단은 저게 세트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아, 제기기 때문에. 네. 제기 세트가 한 개고 청자보다는 좀 금액적으로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왜죠? 고려에서 왔기 때문인가요? 네, 그렇죠. 네. 네, 그래서 저는 3,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가격이 굉장히 다양한데요. 윤채경 씨 400. 네. 400만 원? 이유가 네. 뭡니까? 저는 근데 뭔가 그냥 제 느낌으로 네. 천 단위는 아닐 것 같았고 한 백 단위일 것 같은데 네. 아까 전에 한 사실 한 300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네네. 근데 한 20, 30% 더 비싸다고 해서 네. 조금 더 붙여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황후 두 분, 내관 한 분 계신데 오늘의 장원은 과연 누가 될지 왕족이냐, 내관이냐 오늘의 장원 공개합니다. 제사 때 썼던 그릇으로 팔각으로 굽이 깎여있고 가운데 청화로 제자가 적혀있는 이 제기의 추정 감정가 10만 단위 넘어갑니까? 10만 단위, 100만 단위, 100만 단위, 100만 단위, 100만 단위, 500만, 1000만 단위, 1000만 단위, 1000만 단위, 2000만 단위! 오! 이야! 말도 안 돼! 제가 맞췄습니다. 예, 축하드립니다. 제가 봤을 때는요 확실해졌습니다. 예. 다음 그 고려 거란 전장에서 내관은 없어집니다 이제. 우리 황후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제기의 사각제기가 귀하죠. 또 굽이 또 팔각으로 자르게 된 게 상당히 귀해요. 문양도 음각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내가 주안점을 뒀고 사각 그 제기는 보통 한 1,500, 뭐 한 2,000 이런 선에서 놀아요. 색깔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 나머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새해 만수무강 것이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청화백자 제기 함께 하셨습니다.